철인 28호 커스텀 주문한 거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만 있지 나한테 줄 생각은 없잖아. 그리고 그 여섯 명한테는 특별한 굿즈를 제가 드릴 거예요. 오빠서 그러는데 뭘 뽑는 건가요, 형님? 뭘 뽑는 거긴 우리 집 와서 진짜 1박 2일 동안 게임만 하다 갈 수 있게. 우리 집에 오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재밌게는 놀 수 있습니다. 각종 IT 기기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기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스 이어폰이 있는데 이 이어폰이 어떤 거냐면 잠잘 때 끼는 겁니다. 아, 노이즈 캔슬러를 이용해서 잠잘 때 주변의 소음을 없애고 파도 소리나 이런 게 나오면서 잠을 아주 숙면하게 도와주는, 예, 보스 아마 슬립 뭐였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차고 자면, 예, 정말 신기한 거 말씀, 저희 집에. 제가 막 방송으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저에겐 그 피규어를 사갈 돈이 있습니다. 피규어를 사갈 돈이 있다고? 아, 지금 창갑이 받을까 그냥. 아, 예, 보스 슬립버드입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저는 좀 잠깐 자기는 괜찮았어요. 슬립버드라 16시간 동안 가는? 뭐야? 지금 방금 소리 들렸지. 여기가 곰굴인데. 남산 여성 3 뽑는다고 하시는데 커플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바로 두 명 차는데. 남자 3, 여자 3이라는 거는 일단 남자 3이 어쨌든 사심이 없을 수는 없어. 아예 커플을 안 뽑을 거야. 아예 그냥 여자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남자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We're gonna need to eat soon. 커플이 왜 둘이서만 진짜 물고 빨고 하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유부녀는 안 되냐고? 안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부녀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제 방송 많이 본다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도 뭐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고 근데 이제 가정을 지켜야 돼요. 모태솔로 6명 모집해서 합숙시켜보십시오. 안됩니다. 모태솔로는 안됩니다. 왜냐면 모태솔로의 경우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모태솔로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 정말 제가 맞출 정도면 제가 너 진짜 너 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맞춥니다. 일단 애들이 말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어? 음악이? 모태솔로는 안 돼. 짝사랑이라도 해봤어야 돼. 아, 음악 갑자기 왜 이러지? 니네들 괜찮아. 모솔 유부녀 누구남 커플 불가능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있긴 해요. 모솔 유부녀 유부남 커플 불가능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냐고? 일단 러블리즈 팬은 안 돼. 일단 나의 주적이야. 러블리즈 팬 안 되고 에이프릴 팬 안 됩니다. 그 레드벨벳 팬 다 제가 거르겠습니다. 이형 사심 없다면서 사심이 그득하잖아. 아니야 진짜 없어 정말로 리얼리. 제가 93년생하고 94년생하고 95년생하고 좀 인연이 깊답니다. 2019년은 작년은 93년생하고 90년생이었던가? 그랬을 거야. 10년 운세 다 봤지 나는. 식별계인가? 여기 근처 어딘가인데? 어? 아니네.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되네. 우리 편집자가 아마 93년생인가? 제가 원래 토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돌을 드냐면 어떻게 뽑을 건지 루카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어, 얘도 커플링이잖아. 아 씨, 진짜. 아, 저 맞은 줄 알았는데 각도는 똑같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전 그림쟁이라 되겠네요. 키키키키키키. 그림쟁이? 그리고 나는 신기한 재주가 있는 애들 우대. 예를 들어서 악기를 잘 다루는데 막 집에 색소폰을 들고 왔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끄럽게 떠도 방음 부스가 있다 보니까. 신기하고 처음 보는 동춘 서커스단에 자기가 좀 몸 담아서 조그마한 상자에 몸을 구겨놓고 들어갈 수 있다. 뭔가 그런 것들? 아, 오오오 막 이런 막 그런 것들 있잖아. 아니 그런 거 재밌잖아. 여섯 명이서 장기자랑 하는데. 그리고 뭐 내기 같은 거에 가서 뭐 레크레이션 같이 놀다가 벌칙 걸리면 홍대 상상마당에서 로봇 캐리어 끌고 댕기기. 와 이거 클걸? 이제 개인 싸템이라 저거는 개쩔 걸 진짜. 그런 거 말고 막 악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좀 특이한 거 있잖아. 뭐 검은고 가야금 이런 거 단소 이런 거 말고 검은고 가야금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캐스터네츠 뭐 이거 탬버린 뭐 트라이앵글 이딴 거 들고 가도 개짓거리하다 뒤진다 진짜. 부부젤라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여기 근처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나봐. 여긴가봐 여기. 아 근데 배가 고파요. 조금만 먹어주겠습니다. 런치패드? 저 런치패드는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해도 되고. 고3 안됩니다. 미성년자 안돼요. 미성년자 부모 허락 맡아도 안됩니다. 일단은 미성년자 우리가 또 이게 야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성인들이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인생의 조언이나 뭐 그런 것들이 또 많고. 아니 여기 맞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그럼 밧줄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홍영 고딩이면 알 거 다 한다고? 그것도 그래. 우리도 어렸을 때 막 포르노 잡지 막 돌려보고 그랬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게 없구나. 아 미국에는 막 학교에서 막 콘돔도 나눠준다는데. 아 아니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다 안다고 아빠랑 야동 보진 않잖아? 팩트! 헐! 바람 뼈 맞은 경력자 우대 가능하십니까? 오. 바람 세 번 만 제가 소개팅 아홉 번을 실패를 해봤는데 아 8전 8 1무 8패야. 1무는 뭐냐면 아 이제 흐지부지하게 이제 소개팅이 다 잊혀지듯이 끝난 거고 1무입니다. 전패 아니에요. 1무 8패예요. 유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예, 뭐 차이는 건 쉽습니다. 일무지 그러니까 서로 뭔가 아투마 1개월 구독 고맙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건가? 그 내가 니네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연애 비법을 알려줄게. 내가 다 전수해줄게. 내가 영혼까지 다 털어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야? 무거운 거 0.25kg 이런 거 먹어야겠다. 저한테 일단은 연애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순수하게 연애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지금 14년 전에 헤어졌던 첫사랑하고도 지금 되게 친해요. 그냥 친한 것도 아니고 되게 친해요. 아이패드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패드 사줬어요. 저는 200만원 주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원더키디야. 만원 후원 고맙다. 왜? 아니야, 그거 내가 진짜 선물 해주고 싶어서. 선물 받았을 때 그 기쁜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 제 첫사랑이 저보다 5살 많아가지고, 예. 조금 있으면 50대. 동안이긴 동안이야, 예. 되게 친해, 되게. 아니,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곳을 모릅니다. 지금 한 바퀴 빙글 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동굴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여기서 계속 있으면, 지금 망할 것 같거든?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 줄 같은 거 찾고 있는데, 동굴도 없고. 아, 호구는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한테 방송 장비 빌려가신 분들, 저한테 컴퓨터 빌려가신 분들, 4K 모니터 빌려가신 분들, 액션캠 빌려가신 분들, 저한테 GH5 빌려가신 분, 특히, 그 바디만 400만원짜리인데 그걸 지금까지 안 주면 어떡합니까? 좀 빌려가셨으면 좀 제때제때 갖다 두세요, 좀. 님들아. 그 영상 찍고 싶다고 해갖고 4K 그거 빌려줬더니 아직도 안 줬네. 근데 내가 빌려줄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한 14명 중에 한 명이긴 한 명인데 누구한테 뭘 빌려줬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 아이씨, 다 한 개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다시 지도 봐요. 왼쪽이라고? 이게 지금 정면이군. 여기서 바랐을 때? 아, 바라봤을 때 정면이면 그래, 이제 장부를 써야겠어. 나쁜 녀석들. 바로 앞인데? 여긴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딱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가? 왜 없지? 공약 2. 지금 평화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도르 라그나로크 영화에서 헐크가 들고 있던 무기 어스부를 X를 눌러보면 이게 대개는 사냥꾼이나 캠핑족들이 놔둔 것들 정보가 뭐라고. 아, 앨런의 동굴. 동굴이 있어야 되네. 아, 이거 동굴을 못 받아. 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호구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세요. 모 스트리머가 있는데, 제가 그게 그 기계의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럼 네가 이거를, 내가 이걸 너네 집으로 택배를 할 테니까 이거를 사서 해보고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 하고 이제 보냈어. 보내고 방금 자리가 앨런의 동굴이라고? 아니 근데 왜 없어? 그만해. 알았어. 나 어쨌든 그 보냈어. 보내갖고 그게 70몇만원짜리였어. 근데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잘못 산 거야. 근데 다 뜯어가지고 반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그때 돈으로 안 받았어. 그럼 돈으로 안 받고, 아, 얼마 안 됐구나. 한 몇 개월 안 됐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어딘 간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그걸 돈으로 안 받고, 그러면 네가 나를 하루 도와줘.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일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걸 걔는 중고나라에 팔고, 저는 그냥 지식을 얻었습니다. 아, 나무 타고? 근데 이건 사기당한 건 아니잖아. 지식이 늘었으니까. 지능 1이 는 건데. 아, 이거 나무 못 타. 못 찾겠어, 이거. 없는 것 같아. 돌려주세요.
무거운 것부터 먼저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거 난이도가 좀 느껴지는 게. 어 질! 헐! 아 이제 돌아가야 돼. 식중독. 식중독 걸리면 피로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일단은 늑대한테 걸리면 무조건 죽는데다가 아 나 세이브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 빨리 돌아가야 돼 이거. 피로도 엄청 빨리 돼. 나는 진짜 호구는 아니야. 난 지금 지금까지 사기를 당해본 적 없어가지고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들 도와줘요. 지금 요즘에 진짜 행복해. 나 지금 자존감 지금 장난 아니야. 아 돌아가야 되네. 이거 돌아가야 돼. 괜히 저거 찾으러 왔다가. 아 맞아요. 누구한테 그 안마의자 사건은 뭐 님들 많이 아시지 말입니다. 예, 그 700만원짜리 안마의자, 지금 현존하는 안마의자 중에 가장 최상급에 속하는 780만원짜리 안마의자. 그 안마의자 아마 대한민국 업계 1위라는 중에서도 최고의 안마의자였죠. 어느 날 갑자기. 아 저 죽여버릴까 지금 화나는데. 아 죽여버릴까?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홍대 타이 마사지에서 안마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 안마의자 계약했다면서 어떤 누군가가 근데 바디프렌드입니다. 존나 개 썩었습니다 그거. 저 손해를 거의 백 몇십만 원 본 것 같아. 그 중간에 해약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난 안마의자 저 또 기능도 족같은 거 그거 내가 안고 있을 순 없잖아. 사은품으로 무슨 뭐 극세사 베개를, 심지어 그 베개도 족같아서 버렸어. 메이드 인 이태리. 지금 다른 베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갖다가 되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거기 대리점 홍대근 아 어디야 홍대 그 홍대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어. 그거를 사자는 거. 그래서 아 넌 정말 좋은가 보다. 솔직히 앉아보니까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사은품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아니 우리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받았어 그거를. 어디서 그 이 베개 받았다고 뭐 말하지 말래 그 영업하는 새끼들이. 그리고 나는 아 우리가 되게 엄청난 혜택을 얻나 보다 라고 하고 있었지. 그래 맞아. 어떤 애들 막 정수기 렌탈하고도 받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700 몇십만 원짜리를 이제 36개월 할부로 했어요. 이제 렌탈이죠. 했는데 아 근데 개 썩은 거야 진짜. 개 썩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그리고 그때는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집보다 좀 좁았어. 10평이 좁았거든. 25평이었어. 그러니까 안방에 그 의자만 딱 놓으니까 다 차는 거야. 내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품도 하면은 또 막 90만원인가 더 내라는 거야. 아 개빡쳐갖고 다 죽여버린다고. 아니 니네는. 그리고 진짜 이게 손목 부분이 진짜 아픕니다 그거. 썩었어요. 뭔가 파라온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아 나 중소기업권 다시는 안 살 거야. 결국은 그래서 영업당해가지고 확인했는데 아 저를 처음 꼬셨던 그 집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도 잘 안 써. 막상 안마의자는 자리만 차지하고. 아 BMW는 어떻게 됐냐고? BMW는 경금이가 좀 불쌍하지. 예, 경금이는 딱 이틀 만에 400만원인가 더 손해봅니다. 분명히 살 때 아니 거의 1000만원씩 깎아주는 거 갑자기. 이틀 뒤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아주 정책이 바뀌면서 갑자기 아 막 경금이 막 너무 불쌍해 걔는. 그걸 소개시켜준 사람이 또 내가 소개시켜준 거라가지고. 어, 제 차는 어제 받았어요. 일단은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를 먹고 식중독.
그리고 10시간을 자야 될 겁니다 아마. 아닌가? 식중독이 몇 시간을 자야 되는 거지? 10시간을 자야 되나? 그래야지 아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게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라도 샌드박스 난이도의 최고 난이도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서. 근데 아름아름 이거 음식. 아, 뭔 식중독이 이중 연속으로 걸려 진짜. 아씨. 방금 항생제 먹었는데 아.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아니 이게 확률로 말이 나 되는 소리냐 이게? 와, 이중독. 좋아, 다시 먹었다. 설마 또 걸린 거 아니지? 어차피 배고파가지고 지금 먹긴 먹어야 돼. 이 캔디바가 뭐 잘못됐나? 아 설마 사면서 있은 없지. 어 다행. 그냥 먹고 물도 나중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스토리 모드라 지금 죽을 수도 없어. 나는 가야 해. 혜택 피로 감소가 됐고 여기서 뭔데 뭐 먹었는데 피로 감소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일단 10시간을 잡니다. 사면속의 유튜브 가게라고? 어차피 이거는 이 게임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저 이어폰 꽂고 이제 홍영 더롱다크 하다가 본 건데 나무에 버섯이랑 이끼는 어디다 쓰는 거야? 나무에 버섯이랑 이끼는? 아 저게 버섯은 항생제가 없을 때 쓰는 것이고 이끼는 이 붕대 바르는 걸걸? 예, 그 소독 이끼가 소독이고 그게 이제 버섯 둥글레 차라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지금 항생제 먹었지. 항생제 없을 때 그거 먹는 거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저 이끼를 많이 안 먹어서 나도 잘 모르겠어. 700시간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진짜. 설마, 어우, 진짜, 소름 홍봉장, 와. 어쨌든 제가, 님들 카페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공지가 언제 뜰지 몰라요. 지난번에 홍고나라도, 갑자기, 나 오늘, 당일날, 12시에, 홍고나라 할 거다 하면서, 막, 집에 있는 거 막, 진짜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어요. 존나 막, 3분의 1 가격 막, 싸게 팔고 막. 그러니까 존버를 타고 있어야 돼. 아 나도 이제 떡매 받아야 되는데. 형이 가입하라고 해서 금방 가입했다고? 아니 어제 어떤 쪽지를 받았는데 카페를 자기가 키우기 힘들어서 카페를 나한테 팔라는 거야. 카페 얼마에 살 수 있냐 이렇게 왔더라고. 그 욕을 존내 써놔서 씨발놈이 쳐돌았나면서 개새끼야. 바닥고 잠에 자거나 인생 패배자 새끼 하면서 욕을 한 4줄 정도 써놨을 거야. 아 업자? 아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서 최선의 방어 식인곰이 배회하며 아스트리드를 찾으려고. 하지만 옛 이민자의 전설 속에 이 거대한 창! 원래는 이게 원래 스토리는 이제 창이 아니라 그 총으로 계속 죽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창이 업데이트 되면서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총은 원거리인데 아니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 이길 수 있어? 아니 다가오기도 전에 도톰파 막 쏘고 막 눈에서 막 진짜 레이저가 나가는데 날라차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창은 어쨌든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창을 던지나? 아마 창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게임에서 전설 몬스터 잡는 게임이 된 거예요. 아, 저 곰이 꽤 세단 말이야. 지금 난이도 높아져 가지고. 블로그 요새는 100만 원에 산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누가 팔어? 나 저기서 지금 내가 판 굿즈만 얼만데. 물론 다 기부함. 일단은 고추 200만원 기부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남길게요. 할 만큼 했어요 저는. 알았어 이제 기부 안 할 거야.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제가 기부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TV 보다가 한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 아이씨 번역기 돌리나 힘들었네. 사진도 보냈어. 아들이라는 거야. 아, 뜬금없이 봐. 아들 생겼어. 그 곡부티라는 말이 있다고? 아 그래? 어 근데 글자던데? 글자 영어였어. 나라도 모르겠다. 그 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뭐 우간다 뭐 소말리아 약간 요런 스타일이었어. 티도 되게 막 허름해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그 불쌍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러 후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후원도 정말 아, 정말 검증된 곳이 아니면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어? 여기 아예 맵을 넘어가야 되네? 사실 검증된 것도 지들 뭐 다 헤쳐먹고 막 하니까. 어제 보니까 그 광고 어제 또 호구됐어. 북극곰을 살리자는 그 광고가 너무 짠한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곰이 다 죽어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TV 보고 있다가. 아 어 그거 반지도 주고 뭐 준대 준다던데. 그렇지 거기도 이제 사람 쓰는 건데 인건비나 다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제 뭐 재반상 뭐 하여튼 그에 필요한 필요 경비라는 게 일단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반지에 혹해가지고 막 아 요즘에 좀 한정판 레어템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저. 케이블 채널 보다가 미국에 일양 위탁 업체가 베이커치다 발카트 이집트였다고 했는데 역시 머리만 동물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아유 미친 새끼들 진짜 존나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차가우셔야 된다고? 옛날에 홍선대 원군으로 돌아가라고? 나 충분히 지금 차가운 야 심지어 임마 그때도 호구였어 이 씨발 말만 그랬지 형. 뭐 그때도 똑같은 호구였어. 그때 더 했어. 근데 약간 감성적이었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결혼 같은 거 하면 진짜 와이프들이 완전 뜯어 말릴 겁니다. 정말. 와이프들이 아니구나. 와이프가 라고 해야겠구나. 예, 네, 많이 고생할 거예요. 들 아니라 아니야 진짜. 오씨 내가 국민학교 야간 나오고 중학교를 내가 실업계로 나와서 한글을 잘 모른다. 문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다. 단어 선택에 미스가 좀 있어서 그런다. 됐냐? 부들개질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점점 이제 먹을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굿즈 중에 홍박스 USB 나왔다. 좋은. 아 근데 그러면 또 상태 추론해야 되고 또 바빠 임마 그러면.